KCTV는 지난 4월 어르신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비싸게 판매하는 이른바 떴다방 현장 영상을 입수해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이후에 자치경찰이 수사에 나선 결과 범죄 수익이 수십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어르신 1,700명을 상대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65억여 원으로 제주에서 검거된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자치경찰은 떴다방 일당 10여 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KCTV 취재진이 단독 입수해 보도했던 떴다방 의심 현장입니다. 이를 토대로 자치경찰이 해당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업체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노트북 등 전자기기와 회원 명부 등을 압수했습니다. 자치경찰이 6개월간 수사를 벌인 결과, 이들 일당이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불법 판매해 수십억 원의 범죄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시 내두 곳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노인들에게 각종 물품을 시가보다 비싸게 팔았는데,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소개하는 등 허위 과장 광고로 6만 원짜리 제품을 48만 원에 판매하기도 하면서 많게는 8배의 폭리를 취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자금 관리나 판매, 단속 대비 등 각자 역할을 나눠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운영하면서 3년 가까이 영업해왔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700여 명. 주로 60대 이상 여성 어르신들을 노렸는데, 피해자 가운데는 돈을 낼 능력이 없는 기초수급자나 중증 장애인도 여럿 포함돼 있었습니다. 특히 제품을 먹고 부작용을 호소할 경우 건강이 좋아지기 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속여 물품을 계속해서 사도록 집요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두 달이 생활 이래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혈압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수치로 그렇게 나와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믿을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이들 일당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65억 원에 이릅니다. 도내에서 검거된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가족이 제보를 하면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동안 이런 방문 판매업이라든가 건강기능 판매업 위반 사항이 아무래도 영업범이다 보니까 그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단순한 금전적 피해만이 아니라 어떤 가정이 파괴되는 정도의 피해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나 검찰에서도 중하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구속까지 가게 된것 같습니다. 제주 자치경찰은 약사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총괄관리 이사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홍보 강사와 조직원 등 13명은 불구속 입건한 가운데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무리해 다음 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